우선은 사람은 왜 존재하는가라는 부분에 성경적 관점과 그 다음에 되게 세상적 관점이 굉장히 차이가 나죠.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은 사람이 존재하고 또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 그리고 그 행복은 뭐 물질이라든지 자리와 같은 것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죠. 근데 성경적 관점에서 인간의 존재론적 그런 정당성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될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부분이 강하다고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속에서도 성경적 지혜의 바탕을 두고 자신의 분야에서 대단한 성과를 거두는 사람들이 아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기본적으로 영적으로도 성공해야 되지만 세상 속에서도 성경적 지혜 위에 자신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세상 속에서 가더라도 크리스찬들이 당연히 잘 돼야 되죠. 그잘 된다는 것이 세상적 관점과 성경적 관점이 좀 차이가 나는 것이죠. 세상적 관점은 행복하는 것이고, 성경적 관점은 하나님에게 더큰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그러면 아마 모를 겁니다. 그러면 이제 크리스천들은 행복이 뭐냐? 성경적 지혜를 잘 따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그게 행복이다. 이렇게 가르치죠. 큰 평강은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제 자신이 50대 초반에 크리스찬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소위 인본주의적 시각, 뭐제 자신이 돌아가신 구본영 선생하고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1세대 자기계발서 작가였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스티븐 코비와 같은 그 수입산 책들이 대부분 많은 독자들에게 읽혀지곤 했죠. 저의 최초의 자기계발서는 공병호의 자기경영 노트라는 그런 작품이고, 그 이후에 1인 기업가로 홀로 쓰기, 그런 작품들이 이제 대부분 나왔는데요. 철저하게 크리스찬이 되기 이전에는 새뮤얼 스마일리의 자조론에 기반을 두고 있죠. 자조론에 기반을 둔 그런 자기 경영, 자기 개발서의 가장 중요한 요지는 자신의 노력만으로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면 이제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 그런 자기 관리나 자기 경영과 성경은 어떻게 접목되느냐? 그 예수 안에서 최대의 성과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삶의 큰 토대가 크리스찬 이전에는 노력이란 부분이 주를 이루었다면은 크리스찬 이후에는 삶의 굉장히 중요한 반석이라든지 토대라든지 플랫폼과 같은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란 부분이 자리를 잡고 그 위에서 혹은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시간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돈과 같은 그런 제한된 자원을 가장 잘 활용해서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그 부분이 아주 큰 차이죠. 제가 이제 불교에 대해서 아주 많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혹시 아주 불교를 잘 아시는 분들이 제 말씀을 들을 때 약간 다르게 생각하시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교는 그런 수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참선과 같은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갖고 있는 욕구라든지 욕망이라든지 사심과 같은 부분들을 내려놓는, 계속해서 비운다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워서 무아의 경지에 들어갈 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리고 또 그런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신 분이 아마 부처다, 부다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 크리스찬들은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그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비우는 것이 아니고 채우는 사람들이죠. 그 불교는 비우는 것이고 크리스찬은 채우는 것이죠. 본인들이 채우려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을 채워가는 그런 노력이기 때문에 비우는 것과 채우는 것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개인적으로 저는 나이를 들어가면서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깊고 짙고 넓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참선이라든지 단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과연 그렇게 비울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인간의 욕망이란 것은, 그런 욕구란 것은 제거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것을 이제 이게 성령을 채울 수가 있으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랑, 희락, 화평, 온유, 믿음, 절제, 부드러움, 선함, 이런 부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잘 믿게 되면은 몸과 마음과 그리고 행동과 그리고 언어나 그다음 표정으로 그런 온유하고 또 절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배어나기 때문에 저는 채우는 방식, 그럼 그 어떻게 채우냐? 그것은 이제 성경 말씀을 본인이 읽거나 또 찬송을 하거나 찬송을 듣거나 그다음 묵상 기도를 하거나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본인에게 임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